안녕하세요. 굿TV입니다. 오늘은 동성애를 하는 동물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어떤 동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린입니다. 수컷 기린과 목을 비비는 행위는 매우 일반적이며 전체 교미 행위 중 94%가 수컷 간에 이루어지며 오직 1%의 교미 행위만이 암컷 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미국 들소입니다. 미국 들소의 동성 간 교미는 55%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미국 들소는 발정기의 암컷보다 수컷에 올라타는 걸 더 선호하며 수컷 간의 만남은 암컷과의 만남보다 두 배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는 레즈비언 동물로 특히 유명한 종입니다. 하이에나의 클리토리스의 길이는 수컷 성기의 90%에 달하고 굵기는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하이에나 클리토리스는 발기가 되며 이를 가지고 다른 암컷에 올라탄다고 합니다. 또한 암컷들은 서로 만났을 때 인사를 하고 상대방 클리토리스를 핥은 다음 코로 비비는 습성이 있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돌고래입니다. 암컷 돌고래끼리 짝짓기는 한 개체가 고리를 다른 개체의 음부를 넣어 앞으로 추진시키는 일종의 구강성교가 주를 이루며 수컷 돌고래들은 서로 성기 또는 복부를 비비거나 다른 수컷 개체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고 하네요. 돌고래는 다른 돌고래 종을 맞닥뜨리게 될 경우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보다 종간 동성 짝짓기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답니다. 다섯 번째는 흐뭇돼지입니다. 흐뭇돼지들은 암컷들끼리 짝을 이루고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가진다고 하네요. 흐뭇되면 암컷들은 서로에게 올라타거나 머리를 상대의 엉덩이에 얹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암컷들은 함께 새끼를 키우기도 하고 수컷이 암컷들 간의 유대관계를 깨뜨리려 할 때 수컷을 내쫓기도 한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는 사자입니다. 사자의 암컷과 수컷에게 모두 동성애가 발견되었는데 사자 수컷 교미 중 8%가 동성애라고 보고된 바가 있고 동성애 수컷 사자들에게서 코 비비기, 애무, 올라타기, 골반 흔들기 등이 관찰되었다고 하네요. 특정 상황에서 암컷 간의 동성애는 매우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야생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양입니다. 양은 몇몇 순양에게 독점적인 동성애 현상이 종종 발견됨에 따라 학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컷 양 중 8%가 동성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리건 보건과학대학의 찰스 E. 루세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 순양들의 뇌세포 속성적 이용액이 이성의 순양보다 크기가 절반가량 작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는 유인원입니다. 목권제를 지닌 보노보 침팬지의 경우 모든 개체가 양성애적이라고 하네요. 수컷과 암컷 모두 동성과 이성의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암컷 간 교미 빈도가 높은데 전체 짝짓기에 60%가 두 암컷 혹은 다수의 암컷 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보노보 침팬지의 암컷들이 성기를 맞대고 비비는 행동은 흔히 목격된다고 하네요. 아홉 번째는 코끼리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코끼리들은 수컷 간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의 등을 올라타는 짝짓기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입맞춤, 코로 서로 감싸기, 코를 서로의 입에 넣기 등이 함께 동반된다고 합니다. 코끼리 무리에서 독립한 수컷들은 서로 일종의 동지애를 결성하는데 이들 간의 교미는 사회 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컷, 암컷 간의 짝짓기와 달리 오랜 기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열 번째는 갈매기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서구 갈매기 암컷의 10-15%에게서 동성애 현상이 발견된다고 하네요. 열한 번째는 독수리입니다. 1998년 예루살렘 동물원의 두 수컷 그리핀 독수리가 함께 짝짓기를 가진 후 둥지를 튼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육사가 둥지에 가짜 알을 넣어주자 두 독수리가 번갈아가며 알을 품었고 45일 후 새끼 독수리로 알을 가꾸어주자 두 수컷이 새끼를 양육하였다고 하네요. 열두 번째는 따오기입니다. 수온에 오염된 따오기는 동성애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수온에 오염된 따오기는
암컷들로부터 무시당해 종이 지상에서 제외당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데요. 수온이 내분비선을 방해하여 성적 발달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가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13번째 청동오리입니다. 청동오리의 수컷, 암컷 관계는 암컷이 알을 낳을 때까지만 유지된다고 합니다. 수컷 간의 동성애 비율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며 전체 상중 최대 19%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14번째 펭귄입니다. 펭귄은 조류 중 유일하게 외관상으로 암수를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신들조차도 암수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펭귄은 동성애 커플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펭귄의 동성애는 1911년 케이프 아데오에서 아델리 펭귄을 관찰하던 조지 머리 레빗이 발견했는데 펭귄들을 굉장히 문란하다고 묘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흑보니입니다. 흑보니 개체의 약 4분의 1은 두 수컷으로 이어진 동성애 쌍입니다. 그들은 둥지를 훔치거나 다른 암컷과 관계를 가져 알을 낳은 뒤 암컷을 내쫓는다고 하는데요. 두 수컷 부모에게서 자라는 흑보니 새끼는 이성의 보니의 새끼보다 생존률이 더 높고 외부 침입으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동성애 동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